안녕하세요. 미생물을 사랑하는 남자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미생물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내를 사랑해야지 왜 미생물을 사랑하냐 이러는데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 황세란 박사라고 미생물 저보다 미생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저절로 그 미생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박사 박사 이러는데 저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사 학위는 이제 제 집사람인 황세란 박사가 가지고 있고 저는 그 옆에 이제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단 말이 있죠. 그래서 하도 옆에서 미생물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뭐 미생물을 많이 보고 또 미생물을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좀 아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입니다. 뭐 저는 뭐 전공자도 아니지만 작은 지식을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우한 폐렴 이걸 내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를 알면 적을 알면 훨씬 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적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예상 밖으로 괜히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크게 이제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생물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결국 앞에 코로나 자 빼버리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미생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와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형체가 있다면 뭐 총으로 쏴가지고 죽인다든지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인다든지 뭐 형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감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하고 미생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미생물이 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간장 있죠. 집에 흔히 이제 있는 조선간장입니다. 그 조선간장의 발효 종자균.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균이 있어야 되죠. 발효 종자균을 조금 이제 그 1리터에 1g 정도를 넣었습니다. 조금 넣어가지고 30일 정도를 발효를 시킨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떠가지고 이제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가를 갖다가 봤습니다. 이제 요거 뜨는 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앞에 뾰족한 거 있죠. 여기에 1cc를 떴어요. 1cc를 떠가지고 이제 이게 현미경입니다. 그 현미경에 넣어서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하니까 지금 이제 이건 촬영을 한 거거든요. 이제 동영상을 녹화를 한 건데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cc에 있는 미생물들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또 단층이 있습니다. 이게 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위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미생물의 그 개수 뭐 이거는 가히 우리가 상상하는 이제 미생물의 숫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한 방울 했는데 저런 수많은 미생물들이 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은 아 미생물은 저렇게 작고 저렇게 숫자가 많다 이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자 미생물은 도대체 어디 살까 어디에서 이제 생존하고 어디에서 사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이제 테레비를 보니까 손을 씻거라 손에도 엄청나게 미생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저기 그, 저, 손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뭐, 이렇게 된걸 우리가 다시
잡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게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손으로 간다든지 뭐 코로 간다든지 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거라, 뭐 코를 씻거라, 뭐 눈에도 뭐 각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씻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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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 씻거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너무나 저렇게 지금 작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 옷을 뚫고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입안으로 들어가거나 코로 들어가거나 이제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내 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감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니까 이제 감염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염 경로는 결국 이제 호흡기 코, 입, 눈이에요. 그럼 이걸 씻거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씻거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두 번째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미생물은 작다는 걸 굉장히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숫자가 많다는 거, 한 방울 가지고도 저만한 숫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자, 손을 씻는데 예를 들어서 요 손톱 밑에 그 감염자의 그게 있다 그러면 요 손톱 밑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나죠? 예, 저렇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 손톱 밑에 약간 눈에다 한 방울은 커녕 안 보일 정도만 되더라도 숫자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리고 내 몸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지가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미생물들은. 사람은 한 세대가 보통 뭐 30년, 40년 이제 이렇게 돼야지 자식을 놓고 뭐 이렇게 세대가 이제 바뀐다 그러는데 미생물들은 빠른 애들은 20분마다 자기 자식들을 놓습니다. 20분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리가 20분 뒤에는 두 마리가 되고 또 두 마리가 20분 뒤에는 네 마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마리가 20분 뒤에는 각각 또 한 마리씩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든지 조금이라도 감염이 됐고 개가 잘 살 수 있는 조건, 그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환경만 만들어지면 얘들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만 해도 막 엄청나게 늘어나죠. 왜? 한 세대가 20분인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들은 사람이야 몇십 년 걸리지만 미생물들은 한 세대가 얼마 만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퍼진다는 거. 자, 그러면 요 환경을 안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체에서 제일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이 살기 좋다는 거는 이제 하도 텔레비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장에는 물고도 많고 하니까. 근데 장 말고 겉으로 드러난 것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일단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 예, 촉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묵을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수분과 먹을 것만 있으면 이 미생물들은 급속도로 팍 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입 안에 보면 수분이 항상 침이 촉촉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에요. 입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그러면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 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 안에 개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개들이 살기 힘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개들이 번식,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먼저 번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는 KTX 타면 뭐 3시간도 안 돼가지고 도착하지만 미생물이 여기서부터 요 아래까지 들어가는 거는 부산에서 미국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짝에서 요까지 가는 거는 너무나 먼 거리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쥐가 한번 살아볼 거라고 요래요래요래 하다가 세력을 넓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 안에서부터 먼저 이 애들이 못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자, 그래서 손 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 안을 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입 안을 뭐 어떻게 때밀이 수건 가지고 닦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입안에 뭐 물게 많잖아요. 뭐 음식 끓이다 되는 게 양치만
깨끗하게 해줘도,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는 좀 양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시고 나면 양치 좀 하고, 또 이제 집에 오면 또 양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안을 좀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미생물들이 아무래도 살기가 어렵죠. 이제 두 번째, 뭐, 입안을 이제 그, 저 이렇게 물로 뭐 이렇게 롤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 있죠. 소금물. 이제 소금으로 이제 아무래도 짜죠. 염분이니까 이제 이 염분이 있고 짜고 이러면 미생물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만한 병에 넣어서 오 해서 자주 가글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안에 이제 그 나쁜 미생물들이 지가 살기가 어렵도록, 설사 여러분이 감염이 됐다 그래도 살기가 어렵도록 만들어 주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청결이고, 두 번째 이제 코를 씻거라는데 뭐 어떻게 씻겠습니까? 요거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여러분 씻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코 씻는 거는 약국에 가면 요런 걸 팝니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그 구멍이 이제 이상하게 나 있죠. 요거 여러분 사셔도 되고, 안 그러면 다이소 가면 뭐 요 비슷한 걸 또 팝니다. 다이소 가면 요게 한 개 1,000원인가 뭐 500원인가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즘 뭐 코로나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요게 저도 하나 어디서 굴러다니는가 지금 찾았는데, 요 이름이 코 일반용 코 세척 기구. 코 세척기구라고 이렇게 하시면 요 팝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탁 이렇게 짜버리면 코 안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요렇게 씻기 나옵니다. 그래서 입을 씻을 때는 소금물로 올 각을 양치하고 각을 해주면 좋고, 이제 코를 씻을 때는 요걸로 해가지고 한 두세 번만 해주면 이제 세척이 되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소금물로 하면 더 좋죠. 소금물로 하면 막 따갑습니다.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맹물로 하다가, 아니면 소금물로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연한 소금물로 아주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게 좀 더 코 세척. 왜냐면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폐로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 코에 코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막이 있는데 딱 잡혀버립니다. 그 이제 딱 잡혀가지고 거기서 지가 어쨌든 세력을 한번 넓혀보려고 이제 끄덕끄덕 끓이죠. 그 시간이 이제 좀 걸립니다.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해줘버리면 밑으로 쉽게 나는 거죠. 그래서 세척을 할 때도 요거 한 게 500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해주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의사 아닙니다. 의사 아니고 약사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더 중요한 건 약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는 그냥 일반 상식, 제가 미생물을 워낙 좋아하는, 박사님이랑 살다 보니까, 이제, 풍을로 들은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상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저 또 코 세척기 파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이거 약국 가서 사십시오. 다이소 가서 사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사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세척을 하면 이제 코가 훨씬 더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으로도 이제 뭐 마스크를 끼면 이쪽은 좀 많이 그거 되겠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또 풀고 이래야 되니까 그때 또 감염이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입하고 코는 그렇게 세척을 여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뭐 눈에다가 이렇게 물안경 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은 도대체 어떻게 세척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눈만 깜빡거리도 눈물 요 액이 나와가지고 세척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뭐 하여간 뭐 좀 이렇게 그간 사람들은 이제 눈물이 잘 안 나요. 안 나고 여기에 이제 점액이 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잘 자동적으로 세척이 안 되잖아요. 요게 이제 자동차에 요 닦는 것처럼 딱딱딱 이렇게 이것만 해도 세척이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인위적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약국에 가면 제가 또 약국 선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안경점에 가도 팔아요. 안경점 가면 식염수라고 있습니다. 식염수. 이만한 한 통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염수를 여러분들이 한 통을 사십시오. 식염수는,
그걸 한 통을 사가지고 이제 요는 약통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이소 가면 5개 1,000원입니다. 5개 1,000원. 예, 그래서 요런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식염수를 넣어요. 예, 넣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눈을 요렇게 그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식염수는 뭐 몸에 나쁠 게 없잖아요. 그 뭐 먹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떨어뜨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그 식염수 물로 인해서 세척이 되죠. 그게 어떻게 세척이 되냐?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만 하던데 확대해 놓은 겁니다. 확대해 놓은 거. 그러니까 실제 바이러스 크기는 정말로 작아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조금 있어요. 있는데 요거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홍수 난 겁니다. 홍수. 홍수가 나가 싹 다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홍수 나면 어떻게 됩니까? 풀 한 포기도 안 남아있죠. 다 씻기듯이 싹 다 씻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깜빡깜빡 탁 해버리면 씻기 나갑니다. 근데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눈에 놔두고 막 이렇게 이제 뭐 그거 하면 요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국에서 식염수 가지고 요것만 잘 해줘도 얼마든지 세척이 된다 하는 거. 자. 제가 이제 일단은 오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너무 작은 존재다. 별거 아니다. 그리고 이게 내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가 뭔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한 15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가 이제 팍 이렇게 퍼져가지고 지 세력을 만들어서 뭐 한판 붙어보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내 입에 접촉될 때, 그 다음에 눈에 접촉, 코에 접촉될 때는 너무나 작은 존재다. 그거는 우리가 세척만 잘해줘도 얼마든지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싹 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자, 오늘, 바이러스 이제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관련 영상을 몇 개 만들지, 뭐 10개 만들지, 20개 만들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비 보고 이건 잘못됐다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영상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 좋아요 뭐 눌리주고 이러면 좋아요 눌리고 뭐 공유하고 뭐 이러면 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